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한국에는 오랜 동안 고부 갈등이 흔한 것으로 여겨왔던 것처럼 그 반대로 서양에는 장모와 사위의 갈등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장모에 대해 물어보면 반갑게 맞이해주고 맛있는 음식들 내어주는 고마운 분으로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서양 친구들은 장모 얘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불쾌해져서 아예 얘기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아담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담에게는 장모가 없었거든요. 드라마 속에서는 변변하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아내에게 용돈이나 타쓰고 한술 더 떠서 처가살이 하는 사위와 그 사위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장모를 묘사하기도 하지만 직장을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벌이가 시원치 않은 것도 아니고 처가살이를 하는 것도 아닌데도 장모의 잔소리는 점점 더 높아만 갑니다. 장인이나 장모 등 아내의 직계 존속들이 사위에게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해서 이혼을 고심하는 남성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지도 10년 가까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들의 처가에서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표어를 떼어낸 것은 이미 아주 오래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소리 대마왕이 돼버린 장모와 쏟아지는 잔소리를 무던하게 받아내느라 속이 뭉그러져가는 사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녕 남성들의 시대는 이제 끝나버리고 만 것일까요? 모두가 행복한 태평성대의 시대를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Like a Hellcat. 가정 갈등의 대표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시월드로 표현되는 고부 갈등 대신에 처갓집과 사위 간의 불편한 관계를 뜻하는 장서 갈등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남편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사유로 장서 갈등이 3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아마 아내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모두 한마디씩 할 게 뻔합니다. 자식들 나약해 빠져가지고 그런 일로 이혼이나 결심하고 말이야. 야 임마, 우리들은 수천 년이나 시월드에 살았어. 요즘 시어머니들은 자신들이 겪은 시월드를 대물림하지 않으려는 인식이 커진 데다가 아들 못지않게 배울 만큼 배우고 아들이 벌어오는 것만큼 벌어오는 잘난 며느리를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반면 처가에서는 학력과 사회생활, 인간관계, 리더십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알파걸로 키운 내 딸이 사위에 빠지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과거엔 출가 외인인의 여필 종분에 하는 말을 외우며 참고 살라고 했지만 요즘 엄마들은 나는 억울하게 씹사리를 했지만 내 딸은 절대 나처럼 당하고 살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에 차 있습니다. 그렇게 딸을 늘 가까이에서 살피면서 딸을 힘들게 하는 사위의 부족한 면을 쉽게 눈감아주지 못하고 딸이 고생하기 전에 가슴앓이하기 전에 구원투수로 등판해서 사위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해댑니다. 그래서 사위는 장인장모에게 더 이상 백년 손님이 아닌 볼 때마다 혀를 차게 되는 모자란 자식쯤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런 변화된 정서 속에서 장서 갈등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아이를 낳고 처가의 육아와 집안일을 의지하면서부터입니다. 남편들 입장에서 보면 그 혹독한 처월드로 들어가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쯤 해서 장모 잔소리에 하루하루 메말라가는 사위들의 육성으로 사연을 들어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를 살고 있는 한 살과 세 살 먹은 두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프리랜서로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직업의 특성상 수입이 장기적이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한다는 점 때문에 장모에게 끊임없이 타박을 받습니다. 프리랜서이긴 하지만 연봉으로 치자면 아내보다 수입은 훨씬 많은 편인데 제가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장모의 눈에는 반백수로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봐주러 온 장모님은 마누라는 일하러 내보내고 혼자만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다는 잔소리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내가 엄마에게 제가 집에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입도 괜찮다고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꼭 회사에 나가야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알아듣게 얘기를 했음에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아이가 듣는 앞에서도 아빠라는 사람이 매일 출근하는 똑바로 된 직장을 잡아야 정기적으로 수입이 생기고 남들 보기에도 번듯하지 않겠냐, 앞으로 애들은 커가는데 어떡할 거냐 이러면서 쓸데없는 걱정과 함께 자존심을 박박 긁어냅니다. 그런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밉상인지 잔소리가 점점 극에 달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회사도 다니지 않으면서 회식이 너무 잦은 거 아니냐, 술 조금 마셔라, 용돈을 헤프게 쓴다, 담배는 끊었냐, 살 좀 빼라, 집에서도 일어나면 머리도 감고 해라, 아내가 오기 전에 집안 청소를 좀 해놔라, 집에 있으면 냉장고 청소라도 해놔라, 양말은 거꾸로 벗어놓지 마라, 그 추리닝 바지 그만 입으면 안 되냐냐. 지겨. 아니 자라면서 우리 엄마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잔소리를 장모에게 들으니 이건 미치고 팔짝들 노릇입니다. 아내에게 하소연을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고 해도 아이 봐주시는 자기 엄마에게 도움을 받고 있으니 그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참으라는 얘기만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장모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필요도 없는 비용을 들여가며 집 밖에 작업실을 마련해야 하는 건지 이젠 처가라면 이가 갈릴 정도입니다. 아유 정말 답답합니다. 가슴 저미는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모든 남성분들 이 잔소리 아주 귀에 저렁저렁 울리지 않습니까? 지난날 장모가 쓴소리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겁니다. 이쯤에서 사위와 장모 사이에 벌어지는 장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 원인과 심리를 좀 더 세분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서 갈등 원인 첫 번째, 내 딸도 사위만큼 배우고 잘났다. 고부 갈등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장서 갈등의 원인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부 갈등은 잘난 내 귀한 아들 가정에 간섭하고 참견하고 여전히 아들을 자신의 품에 두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장서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내 딸이 조금이라도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장모들이 팔을 걷고 나서서 사위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죠. 장서 갈등 원인 두 번째, 내 딸도 사위만큼 번다. 남편만 밖에 나가 일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던 시절에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는 순진한 아들 꾀여서 결혼해 아들에게 붙어 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보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아들은 늘 안쓰럽고 집에 있는 며느리를 곱게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세상이 변해 결혼 자금도 신랑 쪽과 반반 대주기도 하고 결혼 이후에 내 딸도 나가 돈을 벌고 있으니 더 이상 사위나 사돈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능력 있는 남들 사위처럼 혼자서도 넉넉하게 벌어오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해 딸까지 고생시키는 사위가 밉살맞게 보이는 거죠. 장서 갈등 원인 세 번째, 이중잣대가 존재한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는 거짓말, 시엄마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거짓말, 그리고 마지막 거짓말은 장인 장모가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고 그럴 일도 없습니다. 저도 장인 장모가 저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같을 수가 없죠. 내 아들과 사위가 같을 리가 만무합니다. 아이 씨가 다르지 않습니까? 장서 갈등 원인 네 번째, 변하지 않는 서로의 생각들. 세상은 변했다고 하면서도 딸 결혼 자금을 신랑 측과 5대5 부담한 것을 무슨 세상에 없던 일을 한 것인 양 행동하고, 집 한 채 해오지 못한 사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딸이 그런 사위와 결혼한 게 못내 가슴 아픕니다. 사위는 사위대로 일하는 아내가 좋다면서도 가사는 돕지 않고 가장이랍시고 남편이랍시고 군림하려고 만듭니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니 처가에서는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죠. 모두가 자기 유리한 대로만 상황을 해석하고 변한 세상에서 적응과 공존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부분에는 눈을 감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재미있는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처월드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남편들이 많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남 부러울 것 없이 잘난 사위에게는 장모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난 사위는 장모와의 갈등도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아우, 변호사분이 너무 핵심을 찌르시네. 가슴이 아프네요. 처월드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성공하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겉보리 서멀만 있어도 처가 살이 안 한다는 속담과 뒷간과 처가는 멀수록 좋다는 얘기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오래전부터 처월드의 혹독함을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사위 숨쉴 여유는 주며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세상이 변했어요, 여러분.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